안녕하세요. 여기는 수희가 책이 함께하는 신기념 토크쇼. 주책 반갑습니다. 달라진 모습이 좀 있지 않나요? 좀 달라진 데가 맞아요. 있는 것 같은데. 앞머리를 짜잔. 잘랐어요. 그리고 여기도 약간 레이어드를 줘서. 네, 숱도 치고 앞머리도 잘랐는데 약간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틀 뒤에 바로 신년. 2023년이 옵니다. 그 노래 불러야 돼요. 12월 30일. 32일이라고, 30일? 32일이라고, 33일이라고, 33일이라고. 12월이라고. 네, 그래서 어쨌든 기분 전환 삼아서 한번 맞아요. 해봤어요. 그렇게 신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번 오늘도 그렇게 비슷한 2023년을 대비하기 위한 맞아요. 그런 책을 준비를 해보고 그런 느낌, 약간 연말이라고 하면은 또 생각을 하면 좀 홈파티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약간 좀막 꾸미고 그쵸. 이런. 근데 그건 이미 또 한번 그쵸. 저희 또 다른 컨셉에서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술잔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맞아요. 우린 그런 제가 컨셉은 한번 없었던 것 준비를 해봤습니다. 짜잔! 이렇게 저희가 포장 컨셉으로 맞아요. 오늘 포장 한번 컨셉이죠? 오늘 좀 이제 편안하게 와서 술 먹고 약간 신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 맞아요. 거예요. 좋아요.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닭발, 그리고 치즈, 그다음에 곱들탕 곱들탕. 이렇게 있어요. 먹을 거예요. 소주 한 주들이네요. 맛있겠죠? 부럽죠? 아, 분명히 맛있는 걸 앞에 두고 계실 거라고. 아, 부러울까요? 부러웠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 곱돌이탕은 정말 맛있어요. 어, 네. 부러우실 거예요. 너무 맛있겠다. 아, 대창. 이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롱한 대창. 어떡해. 이걸 먹을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기 대창이 여기는 장난 장난 없어요. 없어요. 네. 그쵸. 팽이와 아, 후추와. 벌써 아, 너무 1년이 다 예쁘다. 끝나가요. 아, 올한해 생각했던 건다 이뤘어요? 전이올한해첫 계획이 일본어 학습지 하기였어요. 어, 그거 저번에 말씀해 그쵸. 주셨었어요. 작년에 말했거든요. 네. 학습지를 신청조차 하진 않았어요. 짠. 천천히 마셔야 돼요. 영화 걱정돼. 맛있어요. 소다 맛이 맛있네요. 네. 기억에 아, 남는데. 저는 올한 해는 코로나. 저희 기억나시죠, 다들? 모든 직원이 다 아. 코로나 걸려서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홍역처럼 앓았던 일이. 아, 저는 제가 수포항체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안 걸리는 줄 어, 알았어요. 맞아요. 우리 계속 같이 오래, 믿었잖아요. 오랫동안 안 걸리셨거든요? 믿어왔었거든요, 저는. 네. 마지막까지. 근데 알수 없는 경로로 감염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알 수가 없는 경로인 게. 항상 집회사를 반복. 집회사. 집회사. 인수 감염이 되진 않을 거잖아. 고양이도 집에만 있는데? 그렇죠. 인수 감염은 사실 힘들죠. 인수 네. 공통인병은 아닌데. 지금도 저는 미스터리예요. 근데 그때가 정말 막막하면서도 어, 근데 진짜 두 그때는 번. 거의 네, 저는 두 번째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아, 진짜 가슴 아픈 일이었어, 진짜. 어, 네. 사실 근데 처음 걸렸을 때보다는 조금 덜 아픈. 덜 아팠던 근데 되게 것 신기했던 게 처음에도 목으로 왔잖아요. 두 번째도 목으로 같아요. 맞아요. 왔죠. 이게 처음 한 사람이 이게 가장 취약점인 그곳이 가장 약한 것 약한 같아요. 데로 먼저 약한 데로 오네요. 먼저 오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모기도 막 아팠고. 저도 목이 목 먼저? 어, 그러면 다들 이제 목이 목으로 가장 왔구나. 약했던 근데 몸살 발열. 발열, 너무 심했어. 몸살, 몸살, 오한, 몸살, 오한, 오한, 발열. 몸살, 세 가지. 발열.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구나. 코로나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코로나였던 거죠. 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저희가 그러면 첫 번째 책을 한번 소개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아무래도 이제 신년이다 보면은 투자에 관심 좀 많이 갖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투자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책이 있습니다. 2023 주식시장 트렌드. 한번 네. 보시면, 래빗홀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부제가 되게 센스가 있으신 게, 하나하나 약자예요. 이 약자예요? 래빗홀이 하나하나가 이게 오늘 그 시장의 종목이나 그 시장을 가리키는 약자예요. 우와. 예를 들어서 R 같은 경우는 일단 2022년을 리뷰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오. 내용 자체가 이두 분, 두 저자님이 같이 쓰셨는데 오. 되게 흥미로운 게 지금 현 사회의 흐름이라던가
지금 사회 문제들하고 주식시장에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들, 지고 뜨는 종목들을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같이 읽어볼 수 있어요. 비단 그냥 이 종목이 좋아, 이 종목이 좋아 하는 기계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나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게 될까까지 생각할 수 있는 되게 부드럽고 편한 말로 풀어 쓰셨거든요. 거기다가 전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이분이 대단하신 점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계발서가 딱딱하잖아요. 보통 경제경영서들 읽고 싶지 않고 딱딱하고 보시면 되게 사적으로 편안하게 풀어졌지만 지금의 현 사회를 짚어내고 있는 2023 주식시장 투자 트렌드 17,000원이고요. 항상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뉴스 24 알라딘 기억하세요.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네.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사실 근데 맨 처음이 가장 기억이 나죠. 되게 우왕좌왕하면서 찍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되게 우왕좌왕하면서 찍었던 게 저는 또 여행을 바로 갔다 온 직후여가지고 공교롭다, 그쵸? 네. 여행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여행 얘기를 맞아요, 했네요. 맞아요. 여행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여행 얘기를 했는데 올라가는 건 사실 좀 더 늦게 올라가긴 했거든요. 하긴 맞아요. 좀 시차가 있긴 했지만 네. 확실히 그냥 처음 한 게 가장 기억에 남죠.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조금 전문적으로 그쵸? 조금씩 전문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자평이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독립카페생 정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그냥 정말 어느 한 지역에 독립카페들 있잖아요. 정말 개인 카페들. 프랜차이즈가 아닌 맞아요. 개인 자그마한 이제 개인 카페들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제 자기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걸 강점으로 삼아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 사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약간 Q&A 형식으로 해갖고 이제 담아낸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카페들 되게 독특한 카페들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다 네, 의미 있는 카페들도 많이 있고. 맞아요. 되게 뭐 메뉴 같은 거가 독특하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갤러리라든가 이런 거랑 연관 지은 카페가 있어요. 되게 독특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독특한 맞아요. 카페들이 몇 개 나오기 때문에 읽으면은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좀 많이 들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책은 가격도 많이 저렴해요. 많이 저렴한데요? 왜 이렇게 저렴한 가격이지? 이 책의 가격은 6,300원입니다. 정말 저렴하죠. 전 되게 개인적인 목표긴 한데 첫 번째 제 오래고 유구한 목표는 올해 가을부터 갑자기 탈모가 생겼어요. 제 말도 안 되는 말씀하셔 진짜. 제가 지금 머리숱에 벌써 30%를 잃은 상태거든요. 에이. 제 원래 머리숱 30%를 지금 잃었어요. 되게 부실하고 가슴 아픈 모습인데 되게 지금 저는 그래서 온갖 그런 종류의 유머에 웃지 못해요. 거짓말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땐 거짓말이에요. 지금 웃지 못하고. 수치 없는 수법 쪽을 약간 농락하고 조롱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 이만큼씩 머리가 또 빠지고 있어요. 그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그래서 올해 목표는 제일 먼저 머리카락을 잃지 말자. 있을 때 잘하자. 잃지 말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샴푸가 알죠? 풍성한 밤 샴푸를 쓰고 있다는 건 알고 있죠? 밤을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데 밤향도 싫어하거든요. 밤향이라는 샴푸를 머리를 감고 서리태를 제가 콩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서리태를 먹고 있어요. 매일 이제 까드득 까드득 거리면서 먹고 있어요. 그걸 머리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지금 두 번째로는 제가 올 한 해 개인적으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일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그런 일들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집필 활동을 하시나요? 집필 활동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머 생각을 또 일본어 학습지기처럼 되겠지만 물론 어머 저희 일본어 학습지처럼 시청조차 하지 않은 책을 쓰신답니다. 아니야! 글을 쓴다고 했어! 책을 쓰신답니다. 여러분 그거 책은 성능이 저희 다르거든요. 저희 메이킹북스의 내년 책을 기대해주세요. 20페이지 책이 될 수 있어요. 책을 쓰신답니다. 양장이면 되거든요. 책을 쓰신답니다. 아 머리카락 머리 쳤다 말했어. 제가 사실 2주 전부터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어머. 지금 이 모든 것을 해치워놓고 이런 말을 하면은 신빙성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1kg씩은 그래도 빼나가고 있고 실제로 빼고 있잖아요. 네, 그쵸? 목표는 일주일에 1kg 했는데 근데 한 3, 4kg 빠진 것 같아요. 23년에는 그래도 비키니를 한번 입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작년에 도 비키니는 입었지만 그리 예쁜 모양새는 아니었거든요. 아름다운 모양새로? 그러니까 입는 거는 사실 할 수 있는데 아름다운 모양새를 입는 건 되게 힘들잖아요. 아 맞아요. 아름다운 모양새 입기 힘들어요. 맞아. 아너 지금 입을 수는 있어. 집에 입을 수 있지.
입었다 벗으면 되지. 그러니까요. 입을 수 입을 수는 있어요. 입을 수는 있는데 아름다운 아름다운 모양새로 입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름다운 모양새로 입는 것이 일단 저의 목표고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는 돈을 조금 모아볼까. 이거 놀라운 계획이다. 네. 요정이거든요. 지지거든요. 지지예요? 지지가 지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지는 사실 돼지거지의 줄임말이에요. 맞아요. 돼지거지, 지지. 돼지, 돼지와 지지. 그런 건데, 근데 지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으면. 만약에 다이어트까지 성공하면 지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네요? 그렇네요. 어머, 지지는 이제 1인조야? 어머. 아니죠, 이제. 2인조였는데. 같이. 이 제목부터가 화장의 정석, 괜찮아 누구나 처음이야 라는 부제를 달고 있어요. 이게 보면 이게 처음 화장이 되는 분들은 되게 질문도 많고 무서운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시잖아요. 그 질문들을 풀어줄 수 있는 책이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장은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눴어요. 경영자로서의 사장, 그리고 또 그 하나의 일부로서의 사장, 고객으로서의 사장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리고 예비 창업자부터 그 연매출 10억 미만의 사장님까지 둘을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사장님은 하루 종일 일만 해야 되나요? 저는 사장이 될 자질이 과연 있을까요? 창업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대체 투자는 어떻게 받는 걸까요? 이렇게 되게 정말 근원적이고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진짜 되게 본격적인 질문들이 담겨 있어요. 맞죠. 뭐 이론적이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화장이 어디서부터 연원부터 역사적으로 화장의 역사, 화장의 역사 이런 게 아니에요. 이분이 실제로 화장님 100명에게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로부터 받은 질문들을 충실하게 담아서 책으로 엮은 거예요.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되게 그런 피드백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기업 일선에 계신 분들이 아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이다. 누구나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 라는 피드백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시작하려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맞죠. 저희 아까 얘기했던 그쵸. 10년이라서 오히려 맞아요. 더 이제 시작하기 좋은 날짜잖아요. 맞아요. 1월 1일은.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되게 숨겨져 있어요. 아는 사람만 아는 것들이고 검색해가지고 알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노하우가 필요한 것들이고 깊은 뭔가 연구나 고민들이 필요한 것들인데 그걸 하나의 책으로 압축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께 시작하는 분들께 정말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이에요. 네, 이렇게 저희가 한번 신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맞아요. 오늘 그래도 새롭게 올 한 해도 돌아볼 수 있고 내년도 얘기해볼 수 있도록 책들도 그렇고 한 얘기들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냥 내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시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3년이 온다는 게 되게 실감이 잘 안 나거든요. 저는 아직은? 네. 돼지, 거지, 지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지는 1인조로 재편성됩니다. 지지는 영원히 함께입니다. 같이 해체할 거예요. 같이 벗어날 겁니다. 한 명의 멤버는 있을 것 같은데. 같이 벗어날 겁니다. 새로운 멤버. 같이 벗어날 겁니다. 저희는 언제나 마음속으로는 지지지만 벗어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렇죠. 지지 벗어나기. 지지 벗어나기. 지지 벗어나기는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는 머리를 지키는 게 목표예요. 머리카락을 지키는 저희의 목표입니다. 지지 벗어나기. 화이팅! 아, 그리고 가시기 전에 저희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꼭이요. 꼭. 안녕!